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레미 꾸밈하고 레샤미 꾸밈을 볼 건데, 레미 꾸밈은 조금 쉬운 편인데, 레샤미 꾸밈이 좀 어렵고, 여기서 변칙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운지지에. 예. 자, 먼저 레미를 하시게 되면, 욕탑을 예를 잡으신 다음에, 레미.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떼시면 안 되겠지. 예, 이건 쉽게 되시겠습니다. 후에 꾸밈을 해서 레만 팅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레샤미가 어려운데 레샵에서 이거에서 미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확 들지 마시고 동시에 두 개가 떨어져야 되니까 레샵 미 이렇게 되지. 살짝만 되게. 예, 좀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레샤미 이래 되겠습니다. 자, 이래 된 상태인데 자 이거 할때 보니까 새끼손가락이나 여기 힘에 그게 좀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뭐 따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꼭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더라도는 상관없습니다. 대체운지 요 파트는 안 돼도 만약에 좀 너무 안 되신다 하면 연습 안 하셔도 되는데 레샵을 잡으시고요. 이거 까지 잡을 레샵인데 레샵이 할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좀 내쁘게 나냐면 레샵하고 요거만 떼는 거라야. 아,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고정하고 레샵미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많이 어렵거든요. 레샵미. 요 약지만 떼는 겁니다. 원래는 레샤미가 다 떼는 건데 여기서 약지만 떼도 레샤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도 미가 나옵니다. 요 상태에서 요 약지만요. 그래서 약지 이거 하나만 독립성을 키워가지고 나누는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을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예. 이거 안 된다고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너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원래 음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좀더 부드럽거든요. 예. 음지하실 때에. 예. 이거 레샤미 음지 요거. 저도 한 번씩 이거 쓰는데, 예. 그래서 뭐 생각 안 하고 할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약지만 떼는 겁니다. 새끼손가락 고정해 놓고 약지만 이렇게 떼는 건데 좀 손에 힘이 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해 놓으시고 풀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미는 오는 꾸밈음이고 레샤미는 반음 꾸밈음이지. 특히나 레샤미는 많이 쓰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솔샴라 실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5분씩 해주시고 수분 하시고 손 이렇게 풀어주시고 아니면 곡이 나왔을 경우 하셔도 돼요. 곡이 보였을 경우에 그 곡에 해당되는 문제 보시고 곡 들어가기 전에 해주시고 예,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스케일 연습이든 그런 연습이든 곡 연습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곡의 키에 맞게 연습을 해주시고 스케일 연습 해주시면 따로 뭐 스케일 시간을 빼서 안 하셔도 곡 하기 전에 아 나는 이 곡의 스케일이나 꾸밈을 먼저 하고 롱톤하고 들어가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